LP 카페 라디오 버스킹의 주인공입니다. 음색 여신 지선 씨 어서 오세요. 네. 네, 지선 씨가 지금 공개홀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아주 발랄하게 뛰어오고 계시는데요. 놀러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선 씨. 네, 안녕하세요. 참 저랑은 거의 데뷔 연도도 같으시고 참 그러신데 막상 오늘 처음 오며 가며 뭐 뵌 적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처음 방송 전에 인사를 잠깐 드렸었거든요. 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은 아닌 것 같지만 네. 오늘 처음 얘기를 나누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씨. 네, 안녕하세요. 저 가수 지선입니다. 러블리라는 이름이 좀 더 익숙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라디오 방송하러 와서 너무 기쁘고 떨립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 기쁜 마음을 담아서 여기 이렇게 이 공개홀로 지금 이 테이블로 오시는데 아주 깡총깡총 이렇게 너플너플 뛰어오셨어요. 오늘 놀러오는 느낌으로 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등장곡도 놀러와였죠. 네. 네. 전미정 씨는 러브홀릭 지선님이시군요. 러브홀릭 노래들 좋아해요 하셨고 김드레 씨가 지선님 기대된다고 하시면서 하트를 7개 네, 제가 한번 세봤습니다. 7개를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자, 조금 전에 그 놀러와 얘기했는데 이 노래 모르는 분들은 뭐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모 방송에서 그 뭐라고지 시그널. 네, 뭐 지금은 뭐 없어졌으니까 그 놀러와라는 네, 같은 동명의 네.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많이들 아시는 노래인데 네, 제가 부른지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을까요? 들은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지선 씨인가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하고 영화 싱글즈 OST 수록곡이기도 했고 네. 이 곡 말고도 사실은 뭐 러브홀릭 히트곡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뭐 좀 알려주신다면요, 자랑 좀 해주세요. 뭐 대표적인 게 뭐 한 걸음 뒤엔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땐 영원히 내 모습 볼 수 없나요? 네, 인형의 꿈이 있을 수 있고요. 가사가 절로 그냥 그대로 같이 나오네요. 네, 인형의 꿈 너무 좋은 곡이죠. 네. 영원히 내 곁에 있어야 해요. 나를 떠나면 안 돼요. 네, 그대만 있다면이라는 노래가 또 저희가, 있을 수 있겠고요. 저희가 좀 저는 사실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알아서 이렇게 노래를 한 소절씩 해주시니까 선가창 후소개. 네. 아, 너무 좋은데요. 네. 그대만 있다면 또요. 네. 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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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네요. 화분이라는 노래. 네. 근데 무반주인데 엄청 되게 꽉 찬다. 음향이 너무 좋아요. 제가 여기는 처음 와보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이 스튜디오는. 근데 음향이 좋다고요? 네, 아니죠. 뭐 겸손하실 것까지네. 제가 예전에 방송하던 때랑은 너무 진짜 네. 지금 왕국에 와서 방송을 하는 것 같은 카페가 아니라 네. 사실 라디오에서 라이브하는 게 뭐 쉽진 않죠. 근데 여기 또 공개홀이고 SBS의 큰 라이브홀이기 때문에 여기 괜찮습니다. 아, 괜찮네요. SBS거든요. 네. 전미정 씨가 러브홀릭 그대만 있다면 자주 들었어요 하는데 조금 전에 불러주셨죠. 문시윤 씨는 와, 음색 여신이라는 호칭이 너무 잘 어울려요. 제 음색이 진짜 제가 방금 꽉 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정세현 씨는 환영합니다. 러브홀릭 지선님 오늘 라이브 들을 생각에 행복해집니다 하셨는데 라이브도 오늘 해주시는 거죠? 그럼요. 네. 해야죠. 양영희 씨는 왔다며 오랜만에 보니 더 이뻐지셨네요. 보라로 보고 계신가 봐요. 화질은 그냥 그런가 봐요. 음향은 좋은데 제가 좀 이렇게 뿌옇게 나오나 봅니다. 아, 왜 이렇게 겸손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참 주옥 같은 명곡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선 씨를 설명할 때 러브홀릭을 떼놓을 수가 없는데 대한민국 대표 밴드였죠. 근데 러브홀릭 근데 데뷔하기 전에 홍대 씬에서 음악을 하셨었죠. 네, 그때 인디 밴드를 하고 있다가 네. 그 밴드가 마침 이렇게 깨지는 바람에 한 얼마나 홍대 씬에서 또 계셨었어요? 한 3년 정도 고분분투한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
초반을 다 거의 홍대에서 보냈던 것 같고 그랬는데 막 하려고 애쓰던 밴드가 결국은 잘 안 되더라고요. 밴드가 참 쉽지 않죠. 이끌어 나가는 게. 근데 운명같이 그 오디션 정보를 그 밴드가 깨지고 나서 이제 기타 치는 친구랑 넋두리를 했어요. 메신저로. 네. 야 이제 난 뭘 하냐 이랬더니 기타 치던 친구가 누나 이거나 한번 해봐. 그리고 딱 메신저로 링크를 하나 딱 보내줬는데 그게 러브홀릭 오디션 링크였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곡가들, 프로듀서들이 만드는 팀이어서 망설이지 않고 도전을 했죠. 와, 그래서 도전하기도 또 쉽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또 발탁이 되신 그때 당시에 경쟁률이 600대 1이었다면서요? 그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어디 가서 오디션을 봐요? 회사로 가서? 회사로 가서 1차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되게 예쁘고 이렇게 막 여리여리하시고 막 누가 봐도 약간 예쁜 여자 보컬인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네. 저는 사실 그런 외모는 아니어서 일단 좀 약간 외모로는 안 되겠는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고서는 가서 이제 노래를 했는데 음악적인 취향이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오빠들하고. 무슨 노래 하셨어요 그때? 저 그때 뭐 이제 한 두 곡을 딱 불렀는데 오빠 쪽에서 혹시 이 노래도 할 줄 아니 하고 저한테 이제 옵션으로 부르라고 한 노래가 있으세요. 아무래도 뭐 준비해 간 것도 있지만 즉흥해서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싶으셨나 봐요. 나탈리 블루글리아의 톤이라는 노래 혹시 아니?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던 노래였거든요. 아, 마치. 네네. 그래서 너 그거 한번 불러볼래? 해서 네 불러볼게요. 그랬는데 제가 늘 좋아하던 노래니까 되게 잘했나 봐요. 그래서 잘했었겠죠. 아, 저 친구는 같이 음악을 하면 좀 코드가 맞겠다 싶으셨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근데 워낙에 그 지선 씨가 독보적인 음색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처음에 그분들의 이목을 딱 사로잡았을 것이고 귀를 또 분명히 사로잡았을 것이고 아, 확인하는 조금 더 그래도 확실하게 가야겠다는 생각에 마침 또 나탈리 임브루글리아의 그 톤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하는 노래는 아닐 거예요. 내 앞에 그 노래는 또 평소에 좋아하는 노래여서 오늘 딱 들으시더니 토크백으로 야 됐다 나와라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녹음실에서 보셨구나. 네네. 자 오늘 러브홀릭 시절의 노래를 라이브로 불러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 많은 분들도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서창범 씨가 비오는 화요일 지선 씨와 함께하니 위로가 됩니다. 너무 좋아요. 라이브 극장에 온 것 같아요 하셨는데 네 라이브 극장 맞습니다. 라디오로 듣는 라이브 극장이죠. 박용순 씨는 라디오에 모시기 힘든 분 오시니 분위기가 꽃밭 같아요 하셨습니다. 자 첫 곡으로 장식을 해주실 러브홀릭의 노래는 어떤 곡입니까? 네 저의 데뷔곡이자 가장 큰 히트곡인 러브홀릭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곡이 많으시죠. 자, 러브홀릭의 러브홀릭인 거죠? 네, 러브홀릭의 러브홀릭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방청석에 딱 오늘 마치 그 이분을 위한 지선 씨인 것처럼 오늘 딱 한 분이 마치 주인공인 것처럼 이렇게 와 계시거든요. 오붓하게 우리가 좀 이 날씨를 뚫고 이 날씨를 뚫고 그래서 박수 소리는 좀 작을 수가 있지만요, 라이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선 씨가 라이브로 준비한 곡은요, 러브홀릭의 러브홀릭입니다. 자. 오랜만에 많은 분들이 또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추억에 젖으실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아프기만 해.
견뎌낼 거야. 내일도 모레도 미칠 듯한 아픔에 그냥 이대로 울고 있겠지. I'm lovely, hi hi your love, hi hi your love. 춤추는 해년기처럼 희하게 터널 속에 나 헤매여 우는 나 lovely, hi hi your love, hi hi your love. 서러운 시린 비처럼 끝없이 쏟아 2307님께서 꺄 힘들 때 엄청 많이 듣고 힐링했던 노래예요. 지선님 너무 좋아요.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하셨고, 길강우 씨는 정말 고등학교 때 휴대용 MP3를 용량별로 담고 들었어요. 허가은 씨는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구름 위에 떠 있는 느낌이에요. 너무 달달하다고 하셨는데 이 표현 조금 저랑 공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구름 위에 떠 있는 그런 목소리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뭐 그 시절에 나를 소환해주는 그런 참 귀한 목소리. 네. 지선 씨였습니다. 오늘 네, 라디오 버스킹 러브홀릭으로 활동하셨던, 지금은 이제 혼자 그냥 싱어송라이터로 네, 혼자 지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선 씨와 라디오 버스킹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뭐 메시지를 좀 읽어주시겠어요? 조은수 씨께서 생방으로 어떻게 저렇게 노래하실까요 하셨고요. 네. 아니 근데 진짜 보니까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건데 음이 계속 그 음역대가 높은 음으로 계속 끝없이 진행이 되네요. 안 힘드세요? 와. 그러니까 통틀어서 제 노래와 뭐 제가 카피한 곡들 다 합쳐서 러브홀릭이 제일 힘들어요. 진짜 너무 할 때마다 배고프고 네. 어지러운 노래예요. 이게 생각보다 노래를 하신 분들은 뭐 다 아시지만 노래에 에너지가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노래하면서 배가 고프시기까지 하는 정도니까 저도 통털어서 Nothing Better가 제일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려워. 많은 분들이 더 기대를 하고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부담감도 있고 할 때마다 늘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맞아요. 그렇죠. 네. 저는 사실 그 러브홀릭 노래를 예전에 다시 안 사실이었지만 그냥 마냥 신나는 노래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니죠. 네, 그게 좀 제가 노래 가사에 되게 이입이 많이 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는 신나고 막 템포가 있는 노래지만 가사가 좀 슬퍼서 제가 처음에 이제 노래할 때 되게 무표정하게 이 노래를 데뷔 무대에서 불렀거든요. 근데 그게 많은 분들이 되게 이상하셨나 봐요. 신나는 노래인데 쟤는 왜 저렇게 심각하게 부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나름의 어떤 그 분위기, 무드를 잘 가지고 가신 건데 네, 그렇게 또 사랑을 받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 오히려 네, 아이러니한 이미지로 네. 아, 뭔가 묘하다, 환상적이다. 네네, 그런 이런. 평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근데 아까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그 홍대 씬에 계실 때 보라마녀로 불렸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제가 그냥 보라색을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음악이 그때는 좀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하드한 음악이었고. 아, 하드한 음악. 제가 그런 좀 약간 락을 되게 좋아하면서 자라가지고 좀 락킹한 음악을 했었죠 그때. 그러면 지금 혼자 이제 홀로 소개하셔서 그 뮤지션으로 활동하시니까 좀 앞으로는 더 그런 음악들도 만나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게 또 막상 또 하게 이게 네.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제일 잘하는 걸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그렇죠. 좋아하는 것과 또 잘하는 하고 싶은 거는 또 간극이 좀 있을 수 네, 있죠. 그걸 깨달아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네. 아닌데 러브홀릭 한창 인기가 있을 때 탈퇴를 하셨어요. 음악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슬픈 노래만 계속 제가 부르다 보니까 슬픈 노래에 너무 젖어서 이렇게 우울한 사람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싫고 근데 실제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더 락킹한 뭐 이렇게 좀 더 자유로운 음악이고 뭐 그런 괴리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로 그때 질풍노도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사춘기가 뒤늦게 한 번 더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기간이 되셨었죠? 러브홀릭을 탈퇴하고 거의 뭐 좀 방황을 하다가 2007년에 탈퇴를 하고 2009년에 이제 솔로 앨범을 내게 됐었으니까요. 2년 방황하시다. 네. 잘 돌아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일단은 먼저 그러면은 라이브를 한 곡 더 네. 청해 듣고 또 계속해서 또 그 또 중간에 잠깐 또 쉬셨다가 또 다시 돌아오게 된 또 그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준비해 주신 라이브 곡은 어떤 곡인가요? You Call It Love라는 노래를 많이 그냥 요즘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LP 카페 청취자분들은 뭐 저희가 몇 번 나갔기 네. 때문에 이 노래 그럴 것 같아서 선곡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셔도 찰떡인 선곡이 여기서는 아시지 않을까? 캐롤라인 쿠거의 예, 소피 마르소의 너무 예쁜 전성기에 찍었던 영화의 주제곡입니다. 아, 유코릴럽을 또 지선 씨의 목소리를 들으면 약간 어떤 느낌으로 변할지 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으로 박수를 청해 주세요. 아, 박수를 쳐 주세요. 자, 바로 한번 유코릴럽입니다. 캐롤라인 쿠거의 노래인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Cause the way my heart is
The way my heart is burning from your touch. Secretly you call it love. Now I know it's so much more being close to you. Make this feeling new that you감사합니다. 오늘 LP 카페 라디오 버스킹 지선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선 씨의 라이브였습니다. 캐롤라인 크루거의 You Call It Love, 지선 씨의 목소리로 들으셨어요. 정세현 씨가 와우, 가족들에게 말 시키지 말라고 했네요. 라이브에 집중하려고요 하셨고 강지선 씨는 음색이 구름한점 없이 아주 진한 크레파스색 파랑 같아요. 맛있는 거 만들어 드리고 싶대요. 배고프네요. 아. 정엽의 LP 카페. 네, 정엽의 LP 카페 4부 문 열었습니다. 라디오 버스킹 오늘 지선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4부의 첫 곡은 지선 씨의 신청곡입니다. 마이클 잭슨 Black or White 듣고 올게요. 4부를 여는 곡이었습니다. 마이클 잭슨 Black or White. 네, 우리 지선 씨가 신청해 주신 곡이었는데요. 지선 씨, 이 노래를 또 LP 카페에서 함께 듣고 싶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진짜 이랬거든요. 이 LP를 가지고 왜 처음에 뮤직비디오에 보면은 아빠가 막 애한테 소리 줄이라고 막 그러고 싸우면서 막 시작이 되잖아요. 네. 저희 아빠는 클래식을 되게 좋아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항상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저는 그게 이제 싫은 거죠. 저도 나름대로 뭔가 이거 싫다는 걸 표현을 하고 싶어서 집에서 이 Black or White LP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진짜 크게 틀어놓고 일부러 더 네 어떤 반항의 의미로 그렇죠. 저항을 했었죠. 예전에 그랬던 생각이 나서 아빠는 순수 음악을 좋아하시는데 딸은 네, 뭐 시중음악 아니면 대중음악을 원하니 나 지금 아니 데뷔 이후에는 어떻게 뭐 아버지가 많이 또 응원해 주셨겠죠. 아, 그럼요. 항상 그런 결과죠. 저 인디밴드 할 때는 네. 뭐 하는 거냐 빨리 내려와서 어디 여기 뭐 시험 봐서 군청에 취직을 해서 공무원이 되든지 아니면 신부 수업 어른들은 무조건 공무원이야. 네, 신부 수업이나 좀 받다가 결혼이나 하든지 이래라. 그 위기의 갈림길에서 제가 러브홀릭인 거예요. 아, 그런 거였군요. 네. 근데 그렇게 참 러브홀릭으로 또 가수 활동 하셨다가 안 그래도 아까 그거를 음악 나가는 동안도 살짝 여쭤보기도 했는데요. 계속 그만두고 싶으셨다고요. 네, 그렇게. 왜 그렇게 계속 그만두고 싶으셨어요? 아니 많은 분들 팬도 많고 또 이렇게 그 음색 여신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데 왜 그렇게 그만두고 싶으셨어요? 저는 재능이 부족하고. 네.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못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많은 뮤지션들이 이 고민을 사실 많이 합니다. 워낙 오빠들께서 이미 너무 훌륭하게 성장하신 성장이 다 되신 네. 뮤지션들이시다 보니까 네. 거기에 비하면 제가 한없이 늘 부족하고 늘 그랬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이 러블릭을 그만두고 나서 3개월간 제가 잠수를 탔거든요. 네. 잠수를 타가지고 오키나와에 있다가 다시 와가지고 이제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래도 너의 음악을 한 번은 해봐라. 네. 그러고 나서 또 그만둬, 데뷔하셨다가 그만둬도 늦지 않다. 그래서 네. 제가 솔로 1집을 2009년에 내게 됩니다. 근데 또 하니까 그래도 못하는 것 같은 거야. 너무 못해. 너무 못하는 것 같아서. 지선 씨 완벽주의 있으시죠? 네, 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또 그렇습니다. 그만두고 하와이로 떠났던 기억이 있죠. 그래서 어디로 혼자 계시니까 더운 나라로. 자꾸 어디로 이렇게 잠수를 타시는데 그러다가 결혼을 하셨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하와이에서 돌아와가지고 네.
운동을 좀 해보자. 몸이 안 좋으니까 운동을 좀 해보자 해서 승마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승마를 가르쳐 주시던 분하고 어떻게 연이 돼가지고. 아, 지금의 남편이 네네, 승마를 승마 선생님이셨어요? 승마 코치셨어요. 저의 코치님이셨었고. 네. 그렇게 또 결혼을 하게 돼버렸죠. 아, 운동을 네. 하다가 또 연애를 하시면서 결혼을 또.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 TV에서 보던 어떤 분위기랑은 이게 확실히 결혼이 터닝포인트가 좀 됐나요? 분위기가 좀 달라지신 것 같은데 맞나요? 결혼보다는 출산과 육아가 아주 큰 저에게는 큰 빛이 되었죠. 네, 저희 딸이 저를 정말 너무 많이 빛이 되었다고요? 네네, 빛. 네. 빛을 주는 게 네. 아니라 네네네 네. 발음 잘해주셔야 됩니다. 찬란한 빛이 네. 되어서 저 깜짝 놀랐어요. 네, 빛이 되어서 네. 저를 많이 치유해줬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외향적으로 바뀌었고 야. 자신감도 많이 생긴 것 같고 그래요. 그게 정말 제가 뭐 그전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뵙고 인사를 드린 적은 없지만 제가 분위기를 느꼈다가 오늘 이렇게 처음 뵙고 분위기를 느끼는 확실히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저 많은 분들이 그 좋으시죠? 얘기를 하세요. 너무 좋죠. 저는. 그럼 이전에는 뭐 러브홀릭이었다면 이제는 뭐 딸홀릭이신 거예요? 그렇죠. 딸바보. 아, 내 스스로 정말 딸바보구나 느끼는 게 많아요. 저 스스로. 아니 따님이랑 음원을 그래서 그런지 따님이랑 음원을 또 내셨어요. 네네. 5월 달에 제가 이제 기념하고 싶으셨는지. 네, 기념하고 싶고 이제 내년이면 티네이저가 되는 거거든요. 9살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 10대가 되기 이전에 야. 이 아이의 모든 것을 남겨두고 싶다 이런 마음. 그리고 그 전에 엄마랑 끈끈한 무언가의 경험을 하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그 가사 속에 이제 많은 분들께 드리고 싶은 위로들이 있어서 그래서 내게 됐습니다. 레인보우라는 곡. 어떤 위로를 주고 싶었어요? 또 사람들에게는? 아직 인생이 끝나지 않았고 지금 힘든 일이 많았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이 비가 그치지 않으라는 법은 없다. 이 비가 그치고 갑자기 오늘처럼 너무 하단 비가 오지만 갑자기 그치고 무지개가 짠 하고 나를 찾아오는 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게 제가 느꼈던 저의 인생의 큰 위로였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무지개가 곧 찾아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네, 마치 지금 이 순간 이 현실과도 딱 맞는 뭐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요. 저도 그 음악을 사실 또 선물도 조금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받았고 그 전에 저도 들어봤어요 오면서. 근데 마지막에 같이 이렇게 따님과 이렇게 웃는면서 이렇게 딱 끝나는 클로징이 너무 멋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선 씨의 또 활동을 이제 보내드려야 돼서 활동을 제가 응원할 텐데 어떤 지선 씨의 뮤지션으로서의 그 칼라? 아까 뭐 칼라를 또 파란색 같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칼라를 좀 내고 싶으세요? 저도 제가 글쎄요 무지개 같은? 무지개 같은. 이제는 무지개 같은 옛날엔 약간 그레이에 가까운 무채색의 톤이 더 많은 컬러였다면 네. 이제는 정말 무지개 같은 색깔을 가진 뮤지션이 되고 싶고 공연을 많이 하고 싶어요. 공연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시대를 나누면서 현재 진행형인 뮤지션으로 살다가 네 가고 싶습니다. 가는 얘기까지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아, 뭐 우리가 언제나 가긴 가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뭐 다시 조금 좀 힘들어지는 뭐 분위기도 있긴 합니다만은 좀 그렇지 않길 바라면서 지선 씨를 공연장에서 또 뭐 새로운 음원은 물론이고요 공연장에서 좀 만나는 그런 시간을 좀 기대해봐도 되겠죠? 네 무지갯빛깔 음악을 네. 느끼러 오세요 여러분. 다양한 색깔을 또 보여주시고 또 준비해주실 지선 씨를 저희도 응원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라디오 버스킹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네. 한번 또 놀러와 주세요. 역디 화이팅.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티네이저가 되는 따님과도 함께 불러주시면 그 노래를 한번 네.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네, 좋겠다 싶습니다. 자 감사했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올리비아 뉴튼 존이 타계한 날이라서요 특별히 이 곡을 좀 준비했습니다. 근데 보유한 LP가 저희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곡만 오늘 특별하게 또 특별한 의미가 있기에 음원으로 들리는 점 들려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올리비아 뉴튼 존의 Blue Eyes Crying in the Rain 들으면서 지선 씨와는 인사를 좀 했지만 아직도 옆에 계세요. 네 보내드리면서
같이 듣겠습니다. 듣고 올게요. 전 에러 에러 에러.